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에 해양수산 관련 제주 공약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조업구역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 관련해서 몇개그 공약이 안 나왔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 하나. 신항 말씀, 예, 그렇습니다. 신항, 예, 죄송합니다. 신항만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전혀 접근이 없습니다. 이게 예타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방어항으로 전환이 돼서의 문제인지 대통령의 약속 공약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자체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문제점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신항만이 건설될 수 있는 전체적인 틀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 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지금 4차 항만 기본 계획을 위한 준비를 하고 예. 있죠. 그 4차 항만 기본 계획의 수정안에 담기려면 사실은 네. 그 국가 무역항으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전환이 안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주의 소요를 담아서 갈수 있는 길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수요 조사에 반영시키는 과정을 도랑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그거를 요청하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관계 부처하고요. 네. 해사고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의 그 해사고 추진을 하다가 멈췄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그 제1회 선언의 날 기념식을 열었고 지금 70년이 넘은 상황에서 굉장히 아예 선원들의 간단하게 말씀해 예, 주시면 필요합니다.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게 만약에 도의 소요하고 맞는다면, 특별자치도의 소요와 맞는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추진. 도하고 해수부하고 이미 진행했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 중단된 사안 아닙니까? 그거는 좀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 도에서 먼저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더 다시 보고 살펴 예, 주시고요. 그 계획 살피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거 고등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추자 인근 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요. 추자 네. 인근 해역이 아니거든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알아도 남단이거든요. 네. 예. 이제 한 400km 이동해서 부산 공동어시장에 가서 위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제주에서 위판이 된다면 재빙 접빙 산업, 유류, 그리고 위판, 가공, 유통 여러 가지 그 수익 구조들이 창출되겠죠. 관련해서 해수부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줄 때가 됐다. 지금 이제 화순항을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내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장관께서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산 멸치 뭐가 왔습니까? 예전에 저 군대 갈때 어머니가 싸줬던 거 기억합니다. 네. 네. 제주 바다에 멸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11.8%가 작년에 또 이제 많이 잡힌다고. 네. 기존에도 멸치가 많았는데 멸치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상품화 시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권연망 어업허가를 물론 이제 그 척수 관리 차원에서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을 영남과 전남 해역으로 오랫동안 묶어놓은 이유. 그래서 하늘이 제주도민에게 준 선물을 전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고등어 역시 마찬가지다. 말아도 남단이라는 하늘이 제주도민에게 준 천혜의 그 선물을 자원을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되지 않습니까? 한 90, 한 7, 8% 이상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권연망 어업허가 관련해서도 허가
정수에 관한 부분은 뭐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조업구역이라는 명분 하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제 아까 그 우리 전종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주어종이 바뀌고 있거든요. 멸치 생산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잡는 배, 가공하는 배 같이 가서 선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삶고 건조하고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해수부에서 차단해버리고 있다 이거죠. 아까 보니까 여기 계신 해수부 관계직원 25분 중에 4분이 제주도 분이더라고요. 같이 좀 고민하고 이거는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제도 개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지역에 관한 부분을 과감히 풀어주시라. 예, 어민들 생각해서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님.